저는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패권 국가나 주요 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배당으로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다양한 자산을 담으면서 시장을 골고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자산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산을 100여 곳 이상에 뿌려놓다 보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는데요. 단점은 자산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상승률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대신 장점은 특정 자산의 변동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다 보니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산을 어느 정도 리스크에 노출시키면서 자산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시장 상승률만 못하다면 저의 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막말로 그냥 지수 ETF에 박아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겠죠. 우리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도 자신이 죽으면 S&P 500 지수 ETF에 전 재산을 넣으라고 했을 정도니 말이죠. 하지만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너무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자칫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자산을 사들였고 그들과 길게는 십수년, 적게는 수년을 함께하면서 세상의 변화, 기업의 성장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는 자산의 개수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 수량이 줄어들면서 생긴 투자금을 보다 확신이 생기는 자산에 추가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10여 년 이상 자산을 투자해오면서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완전히 틀린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시작할 때 다양한 자산을 사보고 커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투자의 역사나 기업의 역사, 시세의 분출, 기업의 쇠락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는 뭘 몰라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특정한 한 가지의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위기는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암 환자분이 특정 기업의 제품으로 암을 완치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확신을 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그 종목이 거래정지를 당하면서 암보다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연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느 한 자산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너무 위험하구나. 그리고 실적이 없이 기대만 있던 기업의 미래는 참담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항상 경계하면서 진짜 세상을 구할 기업이라고 해도 실적이 찍힌 이후에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